촉과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지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삼강 M&T 먼저 살펴보면요. 18,00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스코텍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9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진입했던 한국가스공사 살펴보시죠. 현재 36,4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0.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한국가스공사 한번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주 동안 크게 주가의 변동성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수소산업 쪽에서 보면 거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좀 연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주에 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일찍 소개해드린 어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오스코텍도 사실은 소개해드리고 나서 조금 안 좋았다가 지난주에 좀 다시 올라온 것처럼 네. 일단 뭐 좋은 종목들은 좀 계속 두고 있으면 목표가까지 온다는 좀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올해 1조 2천억 이상 되는 어떤 상당히 탄탄한 것,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다는 것, 그다음에 수소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제가 드렸던 목표가 전고점 근처죠. 4만 원까지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산업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연말까지 꾸준하게 한번 목표가까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공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속 친환경 관련된 네. 좀 섹터를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예, 친환경 이제 태양광 말씀드렸고 수소 말씀드렸고 네. 아, 풍력 말씀드렸고 네. 이제 오늘은 좀 태양광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각국의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4분기에 지금 미국의 3.5조죠. 우리나라 돈 3.5조 달러니까 뭐 한 3천조, 4천조 네.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 패키지안이 지금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친환경 관련된 투자안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1월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UN 뭐 COP26이라고 해서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수의 국가들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섹터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은 인프라 투자안도 있겠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 관련돼서 지금 투자 확대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태양광 쪽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좀 섹터에 좀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관심이 뜨겁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29일 날 이제 한국 태양광 산업협회에서 뭐 이제 보고서 하나 좀 나왔는데 현재 태양광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최대 526기가와트까지 태양광을 구축할 수 있다는 좀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직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좀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이제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쪽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관련된 목표를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30 이제 2030년에 좀 보편화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계산했을 때 뭐 최소 252기가와트에서 최대 783기가와트까지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좀 잠재력이 좀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좀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좀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실제 지금 쓰이는 뭐 이제 에너지 쪽을 좀 보게 된다면 7월 달에 지금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그리고 지난달 이제 거래규모를 보게 되면 역대 최대치를 좀 경신을 하면서 5년 사이에 거의 376% 이상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장마라든지 뭐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상 악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된 시장은 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그 안에서도 태양광 발전 거래량이 지금 현재 전력 거래량 중에서 거의 한 30% 정도 해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바이오 에너지 쪽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태양광 에너지 쪽 관련된 좀 섹터는 충분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로서 좀 반등을 하고 이러한 좀 사용량이 느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뭐 이런 좀 어떤 자생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예,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계속 효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좀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한 이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태양광 에너지 쪽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태양광 섹터, 그 산업이 커진 것에 비해서는 아직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미리 선점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좀 태양광 섹터 중에서 좀 탑픽이죠. OCI를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을 발표했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00억 이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2분기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1분기, 2분기보다 좀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영업이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들 이에 따라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2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좀 수혜를 3분기에도 계속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건 결국 이제 공급 차질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어떤 미국의 어떤 견제로 인해서 다운스트림 소재의 좀 증설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는 점, 이런 점에서 폴리실리콘 증설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의 차질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좀 합작 법인을 좀 만들어서 2차전지 응급제 관련 소재 사업에도 좀 진출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선순환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금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은데요. 뭐 한 10만 원대부터 기관과 외인의 좀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초가에 좀 편입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15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은 OCI였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 정말 말씀처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태양광 섹터와 함께 발전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재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